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분만 투자하면 자신감이 커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면 상대방의 감정 읽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듀크대학교 차틀랜드 교수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며 타인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을 흉내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군가 슬픔에 젖어 얼굴을 찡그리면 같이 얼굴을 찡그리고 눈가에 살짝 주름을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면 따라 웃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름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톡스가 공감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일글먼은 피험자들의 이마와 뺨에 전극 두 개를 설치하고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피험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 사진들을 보여주면 그들은 자동으로 얼굴 근육을 움직여 자신이 보는 표정을 흉내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 속에 사람이 미소를 띠면 미소를 짓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인상을 썼습니다. 물론 피험자들의 근육들은 너무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표정을 시각적으로 또렷이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얼굴이 서로 닮는다는 것도 함께 살면서 서로의 표정을 흉내내다 보니 주름의 패턴이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실험은 보톡스를 얼굴에 주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였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진 속의 표정을 모방하는 강도가 약하였고 표정에 담긴 감정을 알아맞히는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그의 가설은 사람의 뇌는 얼굴 근육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는데 타인의 표정을 제대로 모방할 수 없게 되면 감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톡스 사용자의 얼굴은 표정 변화가 비교적 적어서 그의 감정을 읽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근육이 마비되어 그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얼굴 근육은 나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할 때 당신은 나의 표정을 흉내내 봅니다. 물론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더 잘 예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보톡스는 한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이것을 얼굴 근육에 주사하면 근육이 마비되어 주름이 개선되지만 대인관계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